이제는 그 스스로 해보기 부분 풀이를 할 건데요. 그 저희가 API 서버는 여기로 끝이 났는데 뭔가 개선해야 될게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클라이언트 시크릿 부분 보이시죠? 클라이언트 시크릿 부분이 이거 사실 서버에서만 써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프론트에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 프론트에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노출이 되면 예, 무조건 해커한테 털렸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키가 프론트엔드 소스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예, 지금 DB 구조를 바꿔야 돼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카카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여기서 어딨지? 노드버든. 저희가 지난 9장에서 만들었었죠. 여기 1번 보시면 이렇게 키들이 막 여러 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저희가 REST API 키를 썼죠. 자바스크립트 키가 아니라 REST API 키라 그랬죠. 이게 자바스크립트 키가 따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 REST API 키는 서버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다른 데에 유출되면 그안 되거든요. 아, 물론 카카오는 그것까지 다 방지를 해놨지만 저희가 만든 그 노드보드는 좀 허접해서 그 저희가 이 REST API 키가 클라이언트 시크릿인데 그게 프론트엔드로 가면 안 돼요. 저희도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키 이런 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스스로 해보기 3번에서 할 내용이고요. 2번에서는 일단 무료인 도메인과 프리미엄 도메인 간 사용량 제한 다르게 적용하기. 네, 이걸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DB에서 또 클라이언트 시크릿 부분 저희가 3번에서 개선을 한다 그랬었죠? 2번에서는 이 타입을 개선을 할 건데요. 지금 모델 여기 보시면 타입을 저희가 밸리데이트로 프리거나 프리미엄 이렇게 받기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프리인데 만약에 프리미엄인 사용자들, 즉돈 내고 쓰는 사람들은 저희 API를 더 많이 쓸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또 구별을 할 거예요. 이렇게 API 리미터가 있는데 API 리미터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API 리미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료인 API 리미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API 리미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사용자는 1분에 한 번씩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유료 사용자는 1분에 1000번. 네. 이렇게 무료 사용자는 1분에 한 번이고 유료 사용자는 1분에 1000번으로 예, 제한을 다르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PI 리미터들 있죠? 여기에 API 리미터들 얘네들도 사실 다 공통되는 거잖아요. 모든 라우터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이렇게 다 지우시고.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여기 router.use에다가 API 라우터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기서 콜스 검사하고 두 번째는 API 리밋 초과했는지 검사를 하는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미엄까지 이렇게 넣어서 여기도 에이싱크 미들웨어로 만들고 그 사람이 프리면 네, 이렇게 미들웨어를 추가하면 되겠죠. 먼저 콜스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메인의 타입이 프리미엄이면 이렇게 프리미엄 API 리미터 쓰고 프리미엄 아니면 프리면 그냥 예, API 리미터 이러면 예, 그 API 요청 그게 한도가 달라지겠죠. 한번 해볼까요? 요청을 계속 보내면 여기서 아마 걸렸을 거예요. 제가 두번 연달아 보냈으면 이렇게 사이구 too many requests 그 API 리미터에 걸렸죠.
요청을 1분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보내니까 이렇게 API 리미터에서 이렇게 API 요청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 바꿔줄게요. 이 사람을 DB에서 프리미엄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새로 고침 계속해도 네, 1분에 1000번까지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 free. 다시 그 만약에 돈 안 내가지고 프리로 떨어지면 이렇게 또다시 429 too many requests로 예, 차단되고요. 이렇게 그 돈 낸 사용자와 돈 안 낸 사용자를 예, 차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 같은 거를 미들웨어로 만들어 두셔서 예, 콜스 검사, 콜스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만 통과시켜주는, 다른 오리진들 통과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API 리미터, 공짜인 사용자와 유료인 사용자 이렇게 구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미들웨어들, 뭐 베리파이 토큰 인증된 사용자들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즈 로그드인처럼 그 로그인 권한 있는 사람만 통과시켜주고, 이런 권한 같은 거를 다 미들웨어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네, 공통되는 거는 미들웨어로 뽑아서 이렇게 라우터들에 적용해 주시면 돼요.